물건의 용도는 그저 연락을 기다리는 거구나.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. 자결명이야. 현좌를 움직여 산천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도리로 쏴 베어 바르게 하라. 목소리 기억해. 난 기억해. 숨어야 할 거야. 내 놈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방금 내가 알아버렸거든. 내가 꼭 찾아낼 테니까. 처음으로 황제 같으십니다, 조카님. 꼭 찾아오세요. 산자를 죽었다 하셨으니 혼란이 묻혀 기대가 됩니다. 아이고, 이 사람이 뭘 이런 실수를... 배짱으로 고작 그런 그릇으로 다음 명이 있을 때까지 저자를 자택에 구금하고 저자의 궁 출입을 금한다. 예, 살아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, 조카님. 온 생을 기다린 그날을 놓친 이후 다른 생에서 기다린 날이었습니다. 잔당이다. 저자는! 그리고 부상자부터 이송한다. 예패야. 네, 추격하지 않는다. 사상자를 더 늘려서는 안 돼. 그리고 지금 즉시 반경 1km 안에 있는 CCTV 전량 다 회수하고 현장 관련 영상 올라오는 거 무슨 수를 쓰든 전부 다 막는다. 예, 폐하! 금지몽. 자네 왜 놀라십니까? 거긴 누구 없는가? 제가 오는 길에 다 뵌 것 같습니다만. 쓰니 내 것이지요.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자와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? 이놈! 난 이렇게 조카님의 숨통도 조여서 만파식적을 빼앗을 겁니다. 온전한 식적을 가지면
얼마나 더 많은 세계 문을 열게 될지 아직 모르거든요. 그러자니 조카님이 또 누군가를 잃었으면 좋겠거든요. 나 형님을요.